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8일 월요일 2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한 3, 4시 정도의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방송을 일찍 키게 될것 일찍 조금 찍고 올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한 4시, 5시 정도에 원래 찍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찍고, 내일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박셀바이오가 지난주 수요일날, 네, 수요일, 목요일날 이제 반등을 주고 나서 약간 옆으로 기고 있죠. 네, 옆으로 좀 누워버리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나스엘님은 항상 뭐 이렇게 꾸준히 남겨주시는데, 네. 하락이 진정되는 거 보니 다음 주는 왠지 상승할 듯요. 기대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네,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네, 뭐,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뭐, 참고용으로만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상현님, 네, 감사하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역대현님, 네, 어차피 중장기로 보는 거라 20% 마이너스일 때 조금 더, 25%일 때또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니 12%까지 줄여놨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 물타기는 잠깐 멈춘 상태이네요. 네, 전망이 있는 박세린이 마음 편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받고 또 떨어지면 한번더 다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박세 주주님들이 물량 확대?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 또한끗 차이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좀 싸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는 거고,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지지 라인을 좀 체크를 하고 여기서 한 번, 뭐 여기서 두 번, 뭐 여기서 세번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게 이제 분할 매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도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평단가가 잘안 맞아요. 네, 떨어지는 파동에 있어서 평단가가 잘안 맞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가 매수로 예, 몰빵해서 들어갑니다. 비중, 그러니까 뭐, 물론 비중을 뭐 내가 몇억이, 뭐 1억 있다라고 하면 1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들어가는데 분할 매수나 아니면은 그런 건 전혀 안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이때 한번 생각을 안 하긴 했었죠. 이때 한번 잡고 아, 조금만 더 떨어지면 더 잡아야지. 이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반응을 줬죠. 예, 반응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누워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가 조금 움직임 자체가, 좀 화려하죠. 화려해요. 예. 약간 세력주의 전형적인 세력주죠. 예, 세력주인데, 근데 세력주라고 해도 메이저 세력이 있고, 마이너 세력, 그 다음에 뭐 잡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세력이 이탈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메이저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마이너도 아닌 것 같고 잡주도 아닌 것 같고 세력들 중에서도 좀 약간 굵직굵직한 애들이 좀그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뭐 세력주인데 너가 어떻게 아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세력주 아닌 게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세력주 아닌 게 없어요.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 긴 한데 그러니까. 좀 메이저나 마이너 뭐 이렇게 잡주가 있다고 하면은 메이저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정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움직임에 있어서 정직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엽대원님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엽대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 댓글에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박셀바이오의 박스로킨이나 박스NK에 대한 가치를 믿고, 조금 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였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포지션을 좀 잡고 끌고 가려고.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투자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오락가락해요. 하루하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죠. 하나의 파동에 있어서 별로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그런 어떤 단기적인 포지션, 단기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그 특별히 움직임은 그닥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뭐냐 채널적인 하락 추세 채널적인 부분을 좀 살짝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원래는 이 꼬리 그 최고 고점의 꼬리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좀한이 정도로 조금 내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항 때 저항 구간이랑 지지와 저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수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볼 만한 건 아닌데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시나리오죠.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나리오라는 건 결국에는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횡보할 거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너가 무슨 전문가야?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과찬이지 뭐고,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다,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엔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횡보를 할 것이냐. 그럼 시나리오를 정할 필요는, 어느 정도 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냥 그러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결국에는 직전 고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네. 조정을 받더라도 직전 고가를 넘어서느냐,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려가느냐. 이게 첫 번째고, 자, 하락할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데 이 직전의 매물대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한번더이 구간 테스트하거나 이탈이 나오면은 더 빠지겠죠. 네. 횡보는 뭐냐? 횡보는 단순합니다. 이 구간들을 돌파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떨어지지도 않고 했을 때 이걸 횡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거는 아직 없어요. 명확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움직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 네.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을 봤었죠. 여러분들께 저도 이제 매수 관점을 대응하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잡아갔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준이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어떤 기준, 어떤 패턴이나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고, 자,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좀 매수 관점을 봤었죠. 아니면은 여기나 1번 구간, 2번 구간. 여기를 이제 1번, 2번 구간으로 체크를 했었죠. 근데 이제 2번 구간에서 이제 변화를 줬던 건데, 변화를 주고 나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사이클에 있어서는 주목할 거는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수렴이 돼 가는가.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어떤 수렴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런 식,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수렴을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 뭐,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약간 횡보한 사이클에 있어서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고, 좀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조금 보고 나서, 내가 무포지션이다.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관망하는 움직임도 나쁘진 않다. 네. 그러니까 슈팅을 죽으면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네.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어디냐? 잠시만요. 가격대로 보면은 12만 700원을 돌파를 해주는가? 아니면은 저항을 받는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어디까지 가는가를 봐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주가를 조금 일봉이나 1시간 차트로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평선이 좀 내려오길 기다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내려온다. 내려오고 나서 주가는 이 위에서 여기서 자꾸 놀고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지지받는다. 그럴 때도 괜찮거든요. 예, 그럴 때도 진입 시점을 찾는 게 괜찮아요. 예, 찾다가 올라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명확해지죠. 손절은 여기 있다가 이런 직전 매물대에다 걸고 올라간데 직접 매물대 여기 이런 구간을 1차 청산 타겟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살짝 횡보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붙어줄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관망. 내가 무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관망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내가 어디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볼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못 여기 이런 저점을 깨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은 안 합니다. 예, 걱정은 그 뒤에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이클이 이 앞에 그려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선행성으로 본다라고 했죠. 예, 추행성보다는 선행성. 근데 지금은 선행성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가격대예요. 선행성으로 봐도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 것인가, 주가가 나한테 어떤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잡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게 좀 여기서는 좀 먹힐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포지션이라고 하면요. 근데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단순하죠. 네,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락 추세는, 자, 여기서는 하락 추세였지만 일단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고 눌림 보고 줬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주면서 직전 고가나 직전 매물대까지는 반등 파동을 먹겠다라는 게 주된 포지션이겠죠. 네, 전략이겠죠, 전략. 네, 전략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근데 생각보다 반응을 안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뭐한몇 시간 안에 좀 반응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수평 매물대 여기는 저항 구간,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런 구간들은 지지 구간 이 정도로 체크를 하면서 지지선이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유효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게좀 유리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조금 크게 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사이클, 이 안에서에 있는 사이클은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고민하실 때는 그러면 그림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고민을 굳이 사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잡아나가면 돼요. 네.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가도 늦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려다가도 강하게 이 흐름을 보여줬다가도 돌파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또 이제 조금 약간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트렌드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매물대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예. 분명히 시그널은 줄 겁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예. 시그널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망을 조금 하다가, 지켜보다가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죠. 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헷갈려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헷갈려 할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낫다. 네. 내가 무포지션이라고 하면 관망하는 게 낫고, 내가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뭐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위에서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섣부르게 물타기나 아니면은 불타기 뭐 이런 걸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변화를 조금 보여주고 나서 해도 좀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리뷰를 오늘은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